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스리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근원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왕국의 왕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을 사용해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죄라는 병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엔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참고로 베가는 이스라엘 왕 브가이아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20년이라는 꽤 긴 기간을 통치한 것을 보면 그가 정치적으로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한 죄이자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이끄는 뿌리 깊은 문제였죠. 베가는 정치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앞절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가는 자신이 죽인 브가이아의 아버지 므나엠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수탈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가는 므나엠 왕조와 달리 아람 왕 르신과 연대해 반 아수르 정책을 펴서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만 왕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수르의 침공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왔고 베가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 의해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했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해 그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친 아수르파인 왕을 반역한 베가가 친 아수르파 호세아에 의해 죽임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려했던 베가의 삶은 그토록 자신이 대적하고자 했던 악으로 평가받고 똑같이 악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기고 백성까지 포로로 잡혀간 이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혼란 중에도 호세아는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모습이죠. 베가의 삶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아수르의 침공으로 큰 영토를 잃었다는 것, 자신이 암살당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베가의 죄를 지적하며 그가 경험한 고통을 서술합니다. 베가는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나 그의 인생도 백성의 운명도 기대와 달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정치는 순전히 자신의 야망과 만족을 위해 벌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시도와 노력은 왕 자신은 물론 모든 백성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치 외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한다 해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본문은 남유다로 시선을 돌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요담의 나이는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산당의 역사는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이 완공되면서 산당을 없애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서 산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산당 제의는 백성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상 숭배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백성의 저항이 두려워 산당을 없앨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일만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성전 보수로 신앙적 열심을 표했던 겁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죄의 뿌리를 뽑지 않은 요담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박힌 뿌리 깊은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낸다든지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철저히 죄를 뿌리 뽑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점점 상황은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요담은 죽어 다윗성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의 통치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언급된 것, 성전을 수리한 것,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침공받은 것으로 요약됩니다. 유다가 연합군에 의해 공격받은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라는 병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곧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지배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삶과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현실은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적당히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역대기에서 요담에 대한 평가는 후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아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에 대해 그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완전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기만 한 것도 아님 적당함을 지킨 왕으로 평가합니다. 적당함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99%의 생수와 1%의 구정물이 섞인 물을 맑은 물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은 적당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적당히는 악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초리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배가와 같은 태도나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요담과 같은 태도는 우리를 더 병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번 여름 다음 세대와 온 성도가 여름 사역에 많이 참여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